농어촌 인구 소멸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경남 하동구는 특히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하동의 잠재력을 알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지금 하동에서는 귀농귀촌 센터 운영, 농촌 일손 돕기, 하동 청년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일손 문제와 인구 정착의 어려움입니다. 공감이 가득함에 선정되어 하동 군민을 위한 귀농귀촌 원데이 클래스 및 도마시 어플이 개발되어 추진되며 그간 저희가 고민하고 있던 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를 계기로 스마트 농업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동군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처음 하동군에서 농번기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와 군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이 없다라는 사실을 듣고 아, 50, 60대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홍보하면은 하동군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구인 구직에 대한 수요가 해결이 되고 평생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를 연계한 활동이 플랫폼에서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공감이 가득 사업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과제 성공을 위해 가장 집중한 것은 바로 어플에 대한 홍보 그리고 마케팅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서비스라 해도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탄탄한 기획과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쉬운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동 국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잘 알려야겠다라는 취지로 현수막 그리고 배너 등의 인쇄물을 시작으로 10개의 홍보 액션 플랜을 실행하였습니다. 일단은 이제 대개 보면 지금 농촌에서 그 특히 딸기라는 작물이나 여러 가지 작물을 했을 때 고령화 현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주변에 또 새로 들어오신 젊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플만 다운받아 놓으면 충분히 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홍보가 얼마만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뛰어다니는 그 시간에 손가락만 깜빡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노력의 어떤 차이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는 선택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희 하루하동이라는 품앗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딸기 농장에서 구인 구직의 수요를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등록했었는데 이젠 이런 어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찾아볼 수 있어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작은 도시에서 공방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채널이 딱 마련돼 있으니까는 홍보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시골에 제일 문제가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인데 저는 공화시 어플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렇게 활용도가 높겠다. 네, 반가웠습니다.